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 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0.8% 정도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환율은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1204원대를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금리를 발표했는데 거의 뭐 금리가 동결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죠. 다만 현재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는 것이 이제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해 가지고 대출이 상당 부분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왜냐면 일단 글로벌적인 증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수출에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금리라는 것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여파가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에 대한 인하는 결국에는 4분기 실적에 연관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좀더 경기에 대한 활성화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어차피 뭐 대출금리가 지금 대부분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고려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탁상적인 행정이 아니었나라고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조금은 더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인 증시 부양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수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일단 2200포인트가 다시 한번 돌파가 되지 못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시장의 움직임이었는데,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지수가 22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소재,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 2분기 실적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에 대한 소재와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그에 따른 내용도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단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1번부터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 이 220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돌파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2200포인트가 앞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한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는 자리가 또 2200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간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대한 저항이 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자,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돌파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2020년 2월달은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지금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뒤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절대적인 부분에서 시장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넘어왔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을 시장은 계속적으로 노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노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수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매도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대신에 연기금에 대한 매도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연기금도 지금 지수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금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연기금이 매도를 해줬을 때 매수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이 돼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지수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연기금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자, 전일 지수가 상승했을 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조선이라든지 기계, 철강, 금소, 자동차, 화학 같은 기초산업군, 전방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종목군들이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많이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서 지수가 키맞추기 형태로 올라왔다는 거죠.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죠. 낙폭과대에 대한 이 종목군들이 오르거나 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르거나예요. 그냥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조선, 기계, 철강, 금속, 화학, 자동차 같은 업황들은 옛날만큼의 그런 전성기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 그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괴리가 지금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가 2200포인트 돌파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그럼 지금 이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은 한계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계점이 없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뽑아내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 SK하이닉스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SK하이닉스가 지금 2분기 이후에 3분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방 자체를 어느 정도는 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수에 대해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전기전자 업종은 2분기와 3분기 가장 큰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2분기 가장 큰 비수, 3분기보다 점차적으로 기저효과를 보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4분기가 성수기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분기 상황으로 봤을 때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수가 빠지더라도 제한적이고, 대신에 거기를 밟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7월달보다는 8월달 초라든지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돌아서 움직인다면 지수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매도가 좀 드러났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부담이 되는 그런 양상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와 장비 2분기 실적 기대할 수 있나라는 부분인데, 자, 오늘 뉴스가 한 게 나왔어요. 뉴스 같이 보시면, 자,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 소부장 특화전지는 우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화단지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지원은 어떻게 받느냐?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과정이 지원된다. 자, 입지 확보 및 투자에 대한 활성화, 인프라 확충, 그 규제 특례를 적용시켜주고 실증 기반의 확충을 해주고 거기에 기술 개발 이전을 활성화한다. 자,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소재 종목군들과 장비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런 반도체 소재 장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자, 소재가 있고 부품이 있고 장비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부품은 소모성 부품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부각을 못 받는데요. 다만 이제 장비와 소재는 상당 부분 현재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공통점이 바로 이제 포토공정, 식각공정, 방막공정,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우스하고 램테크놀로지가 아직까지 안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 거죠.
오늘도 그 두 가지 종목이 올랐습니다. 자, 제우스가 세정장비였고 렌테크놀로지가 불산, 그러니까 불화수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포토와 시가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모습도 좋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 국산화율이 제로고 대신 시가과 방막은 80%에 75%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국산화율이 높은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앞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우스가 크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신고가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한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던 것이 이제 앞서 봤던 램테크놀로지가 돌파를 다시 한번 더 이루면서 넘어가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현재 7,900원 선을 상당히 돌파를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넘어서는 모습인데,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변화가 좀 더 가능하지 않나.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이거는 뭐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기업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요 밑에 요 자리가 이탈되면 안 되겠죠. 이탈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탈된다면 그때는 추세적 하락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번 때리다가 이 주가라는 것이 여러 번 터치를 하다가 안 뚫리면 하락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죠. 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돌파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자.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소재와 장비주들도 순환매가 조금 도는 양상들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도 뭐 ISC 같은 종목도 많이 올라왔죠. 사실.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뭐 지금 보면 프로브카드 관련해서 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렌드라든지 자, 이런 종목군들도 한 번씩 다 떠서 올라오거든요. 박스권 한 번에 다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이 ENF 테크놀로지나 또는 동진 세미캠이 가장 앞에서 써서 이끌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그냥 꼬라박는 거는 없을 거라 판단하거든요. 좀 더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한솔케미칼 이런 거 기업들도 지금 이제 신고가잖아요. 결국 반도체에 대한 소재와 장비주들이 종목별에서 등락은 보일 수 있지만 큰 틀 안에서는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꾸준하게 우상에 좀 보이는 모습들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소재와 장비주들, 특히 이제 국산화 관련된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이 우리가 이틀 전에 얘기했던 캠트루스 같은 것도 국산화 관련이잖아요. 이런 국산화 관련주가 키워드로 먹힘에 따라 가지고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20% 사실 장만 좋았으면 오늘 상한가 가는 겁니다. 장만 좋았으면. 근데 시장이 그만큼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는 20%에 그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붙이고 나면 꾸준하게 또 수급 자체가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종목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지금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비주들 그리고 소재 관련주들도 기억을 꼭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셨고요.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내일장 관심주는 이제 일단 램테크놀로지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전일도 램테크놀로지,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램테크놀로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런 불화수소에 대한 힘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번 강한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단 자체가 무너지면 그때는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자, YIK라는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겠는데 이것도 한 세 번째 하는 거죠. YIK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고, 요게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 80% 가까이가 지금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의 78% 정도 나타나는 기업인데, 지금은 현재 이런 반도체에 대한 물량이 증가를 함에 따라 가지고 후공정 안에서도 이렇게
비중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오늘에 대한 상승은 좀 제한되는 상승, 장중에는 6%가 올라갔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2%, 2.9% 상승에 그쳤습니다. 3%. 좀 더 탄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MVH 코리아. 자,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있네요. NVH 코리아예요. 이 영어를 한글로 바꾸니까 기업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대부분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자동차 부품을. 그래서 요거를 또 자동차 부품도 1차 밴드보다는 2차 밴드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통하고 해서 현대차나 기아차에 납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기업이 또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자회사에 대한 원방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원방테크가 현재는 증권신고서만 이제 제출하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상장이 되면 당연히 모회사인 이 MVH 코리아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원방테크와 이 MVH 코리아가 반도체 클린룸을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음압 병실에 대한 이슈도 바로 이 클린룸에 대한 원리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를 고려해보자. 그리고 제아에서 한 개 더, GH신소재. GH신소재라는 기업도 이 기업에 대한 지분구조를 잠깐 보시면요. 자, MVH코리아가 지분을 5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GH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지금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이는 단계인데, GH신소재가 MB필터 아시죠? 마스크에 들어가는 그 MB필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적인 분위기가 2분기에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그런 연결 실적이 MVH 코리아에 나타날 수 있다. GH신소재는 시가총액이 좀 낮고, 대신에 이제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 기업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자리부터 하방은 좀 더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요. 요거가 이제 6월 24일부터 우리가 7월 15일까지 매매 내역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꾸준하게 이제 종목군들이 터지죠. 그래서 크게 올라간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씩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 오늘도 또 3차 목표가 20번 이상 갔던 종목이 또 두 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게 또 7월 달에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이고, 또 1차 목표가 또 달성을 하는 종목이 또 발생을 했고, 뭐 1차 목표가 이상까지도 충분히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1차 목표가는 약 5에서 6%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2차는 10에서 12%, 3차는 20% 이상을 잡아드립니다. 오늘 이제 DKT가 3만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뭐 100% 넘는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익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28,500 익절가를 터치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꾸준한 상승을 좀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한번 같이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요건 이제 실제 추천주 내역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방송상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2011년도에 매일경제 M머니가 처음 생겼을 때 6개월 동안 제가 1등을 차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방송에서에 대한 수익률을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한 수익률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또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시장이 오전장의 강한 흐름이 오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별 장세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종목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고, 지금은 이제 급등락이 많거든요.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연속적인 상승 이어지기보다는 급등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옆으로 조정 보이고 급등하고 조정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을 꼭 챙기시면서 시장을 즐겨보시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